가난한 사람은 맨날 하지만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다섯 가지.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갖지 못한 것만 본다. 부자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주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험담하느라 시간 낭비한다. 부자들은 잘 되는 사람이 하는 일을 모방하고 공부하며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하며 환경이 바뀐 다음 행동하려고 기다린다. 부자들은 행동으로 환경을 바꾼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면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려면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불만스러운 것이 많고 부정적이다. 부자들은 불만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으며 싹을 잘라버린다. 나는 이제 가난하지 않다. 옛날에 비교한다면 앞으로 10억이 10억의 자산가가 될 것이다 라고 늘 상상하며 공부하고 일하고 실천할 것이다. 남들이 멋있게 차려입고 놀러다니고 여유있는 차 한잔 마실 때 더 발로 뛰고 일하며 공부하고 실천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 오히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되었고 돈이 있으니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 감사하며 늘 더 좋은 것을 기대한다. 100년 전 나폴레온 힐. 이란 남자가 유명한 돈이 많고 유명한 사람을 조사한 뒤 성공의 법칙을 정립했다고 한다. 그는 누구나 이를 따라 하기만 해도 부를 끌어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100% 공감한다. 예술도 모방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던가 하지만 내가 경험해 본 결과와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누구나 위에 성공의 법칙을 읽고 이해하며 머리로는 알 수 있으나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라는 사실이다.